아니 근데 손흥민이 그때 푸스카스 상을 받았던 그 골이 벌리전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한번 기가 막힌 거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오 좋다. 오 손흥민 패스 개 지렸다. 메디슨 때려. 아, 와 손흥민 패스 지렸는데. 아 너무 아쉽다 이거.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손흥민 패스가 좋았는데 메디슨이 너무 안일했어 터치 자체가. 그냥 빨리빨리 해결했었어야 됐는데 뭐라 해야 되지? 갑자기 좀 이렇게 여유를 부렸다 해야 되나? 어! 와! 피카리오! 야, 그저 피카리오 없었으면 이번 시즌 내가 봤을 때 진짜 한 30골은 먹혔겠다. 어! 어! 어, 토트넘 개 조졌는데 진짜? 이거 이번 경기 지면 이제 끝이잖아. 챔스 절대 못 가잖아. 왜냐면 세 경기 남았는데 아스톤빌라 67점이라 아스톤빌라 두 경기 다 줘도 나머지 경기가 맨시티 남았고 다 이긴다 해도 승점 6점 이번 경기 지금 끝이야. 아 결국 이 스킵이 풀백인 거부터 해서 결국 이 중원에서 저 수루패스를 허용한 거부터 해서 지금 토트넘의 수비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개판입니다. 아니 뭐해 이 새끼 크루세부스키. 와 근데 프로야 가자. 예? 아니 이 새끼는 또 뭐해. 아니 포로가 아니야 포로로인데 진짜? 아니 슈팅 실화냐? 그렇지. 와! 와! 포로! 와! 와 이거지! 이게 풀백이지. 와 개질이네. 자 아까 깠던 거 사과하겠습니다. 예 페드로 포로씨 죄송합니다. 이게 골도 뭐 여러 가지 골이 있는데 저렇게 포로처럼 넣어버리면 존나 멋있긴 한데 팬들 입장에 시원시원하다 진짜로. 약간 시원한 맥주 먹는 느낌이야 진짜. 오! 골이다! 손흥민 골이다 이거. 뭐해 새끼야! 아니 손흥민 있었잖아 존스나! 아니 나도 우주 가면 손흥민 골이다 이랬는데 아니 손흥민을 안 주고 지가 차고 있어. 아니 이거 손흥민 줄 각이 수비 있어서 없었다 해도 그래도 다른 선수 보거나 아니면 컷백을 해야지. 저기서 저런 말도 안 되는 개슈팅을 때리고 있네. 벌리 이거 지면 강등이라고? 아 그래? 아 미친 듯이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어쩐지 오늘 제 눈에 불을 켜고 하더라. 아니 내가 그 휴게소를 갔단 말이야. 휴게소를 갔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아 해병이에요? 이러더라. 왜냐면 내가 해병대 모자를 쓰고 있었거든. 제가 해병대 자부심이 생길 때가 1년에 30일 정도가 있어요. 그때는 무조건 해병대 옷을 입고 밖에 다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필승 존나 크게 했단 말이야 휴게소에서. 근데 예 저는 방위 나왔습니다. 아 대병대 멋있네 정말로 이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왜요? 내가 뭐 실수했나? 이러시더라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방위 무시가 아니라 이게 여기서 방위 무시가 어떻게 나오냐? 어? 이게 여기서 방위 무시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내가 단어를 썼냐? 아우 하여튼 자 요즘 세상 정말 AK47 너무 많아 요즘 세상. 요즘 세상 뭔 줄 알아? 진짜 실수 안 하나 보자 약간 이거라니까 진짜로. 너 오늘 어떻게 하나 보자 약간 이거라니까 진짜. 자 이러면서 일단은 전반전 경기 끝이 났습니다. 글쎄요 아 일단은 토트넘도 못한 건 아닌데 19등이랑 이렇게 한다 글쎄요 저는 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야 근데 나 진짜 솔직히 말할게. 전반전 워스트 클루세브스키 메디슨 와 이 두 명 진짜 와 지금 말이 안 된다 진짜 말이 안 돼. 챙님 오늘 토트넘 지금 비기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기겠죠? 설마? 예? 이겨도 의미 없다는 얘긴가? 어차피 챔스 못 가니까? 그런 뜻이에요? 야, 오늘 이기나요? 단도직입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이기나요 토트넘이? 더 관대해라? 아니 그러면 손흥민 선수 골은 넣나요? 부정적인 요인 리스트를 작성하라. 아 클루세브스키 메디슨 예 예? 야, 메디슨 이 새끼 축구하기 싫은 것 같은데 진짜 맞냐? 어, 이 새끼 진짜 축구하기 싫은 것 같아. 뭔가 화나가지고 뭐 이렇게 좀 싫은 티 내는 것 같아. 오 좋다! 와 아니 메디슨 개 잘했는데 아 진짜 잘했는데 뭔가 마지막 슈팅이 너무 아쉽네. 아 개인기로 잘 제쳤는데 아 근데 저거를 본인이 때리는 것도 좋아하는데 때릴 거면 확실히 때리던가 아니면 옆에 줬어야지 사실. 아니 뭔 개크로스야. 와 진짜 와
컬러스 윙 이렇게 올라가네. 존나 진짜 저렇게 안위협적인 컬러스 2024년 처음이다 진짜. 송민 송민 배치 치렸다. 아 뭐해 시포로야. 아 이 새끼 한 골 넣더니 오늘 진짜 개신났네. 슈팅 진짜 싫어하냐? 아니 이거 방금 손흥민이 진짜 잘 줬는데. 나이스! 아니 골키퍼가 존나 잘하네 얘가. 그러니까 손흥민 윙이 맞다니까. 그러니까 감독님도 이제는 손흥민 윙으로 써야 돼. 왔다. 야 왔다. 왔다 손이다 손이다 왔다. 오! 아! 야 이걸로 치나 존스나. 아 손흥민 방금 진짜 15전에 그러니까 손흥민 윙이 맞다니까 봐봐. 아니 차원이 다르잖아 지금 봐봐. 한번 딱 잡고 크으. 와 근데 이거는 못 넘어. 너무 심하다. 아 진짜 하지마 손흥민이 다 떠먹여준 거를. 오! 와! 와 반더벤 와 뭐 공격수야 뭐야. 와! 와 개지렸다. 침투 좋았고 슈팅 좋았고. 야 좋습니다. 2-1. 오 아니 저렇게 왼발 잘 쓸 거면 콜루세브스키보다 훨 나은데? 와 진짜 진짜 이 정도면 거의 내가 봤을 때 무슨 해리케인이야? 어? 옛날 케인인 줄 알았네. 야 당분간 손흥민 윙이 맞거든? 반더벤 톱 가자. 어? 드라구신 어차피 센터백 하면 되잖아. 로메로 드라구신 하고 반더벤 톱 가자. 이게 맞다. 왜냐면 손흥민이 윙이 좋으니까. 그리고 딱 존슨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콜루세브스키 잠깐 쉬고. 판더벤 내가 봤을 때 토트넘 팬들이 싫어할 수가 없겠다. 수비 잘해주지 잘생겼지 스타성 있지 오늘 골 넣어버렸지 달리기도 EPL에서 제일 빠르지 복덩이네 복덩이야 아주 그냥. 야 이제 보니까 오늘 공격수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수비 두 명이서 골 넣어버리네. 포로 판더벤 이게 맞나? 봐봐 이게 그냥 손흥민 이게 맞다니까. 봐봐 이게 봐봐 개 잘한다니까 진짜. 아니 감독님 톱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톱도 나쁘진 않은데 윙을 해야 된다니까. 미쳤잖아 지금. 이미 그냥 툭툭 차는 거에 양발이니까 헷갈려 하잖아 수비수들이. 아 그러니까 이제 오셔 입장에선 야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일어나라 근데 넌 내가 아픈데 개지랄이야 하면서 일어났네 씨놈이. 와 이 새끼 봐라. 아니 꾀병을 부려? 얘는 내가 봤을 때 진짜로 얘는 내가 봤을 때 잘 되긴 잘 되는데 탑스타는 안 못돼. 왠 줄 알아? 팀이 우선이어야 돼 진짜로. 자기 아파도 바로 일어나야 돼 진짜. 얘는 아마 잘 되긴 잘 돼도 내가 탑스타는 안 될 거야 진짜. 아 스칼렛 엄청 아쉬워한다 근데. 와 엄청 아쉬워한다. 자기 골 넣고 싶었나 보다. 내가 토트넘의 영웅이 될 거야. 오 마이 갓 임대 가야 돼 이러는 것 같네. 벌리는 또 강등 당하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아 곰팡이 감독 토트넘은 연패를 좀 끊으면서 또 똑같은 얘기인데 손흥민이 결국 윙이라는 걸 증명하는 경기였고 그리고 오늘 수비수들 두 명이서 동점골 역전골을 넣으면서 포로와 판더벤 자체가 좀 좋았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일단 토트넘 경기 오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시간 뒤에 맨유 대 아스날도 많이 봐주시고 진짜 좆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긴장됩니다 여러분들.